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잇다입니다. 오늘은 넓은 공간을 효율적이고 여유 있는 구성으로 완성된 108평 사무실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내부로 들어오면 불투명 유리가벽으로 시공된 벽면에 로고를 부착하여 포인트를 주어 기업의 정체성을 알려주었고 그 벽면의 뒷 공간을 이용하여 미팅룸을 만들어주었는데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하여 외부 손님을 맞이하기 편합니다. 미팅룸은 사무실에서 필요한 회의실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실 사이에 접어서 개방할 수 있는 폴딩도어를 설치해주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폴딩도어를 오픈할 때에는 하나로 합쳐진 공간이 되어 대외의실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공간이 넓어진 만큼 벽면을 활용한 우드 디자인으로 좌석을 만들어주어 모든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회의실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사무실 입구에서 회의실 복도를 지나면 나오는 공간에는 조경 인테리어와 자연채광으로 화사한 분위기로 완성된 직원들이 휴게 공간인 카페테리아 공간으로 구성해 주었으며 그 옆에는 벽면을 가득 채워 설치된 수납장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주방 인테리어 또한 빌트인 형식으로 수납하여 깔끔하고 일자 형태의 모자이크 타일로 시공해 주어 감각적인 공간입니다. 직원들과 임원진분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의 벽면에는 우드 상판의 바테이블을 놓아주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사무실 중간을 OA 공간으로 설계하여 편리한 업무가 가능합니다. 직원들 업무 공간의 자리를 넓게 설치해주어 복잡하지 않고 사무실의 층고가 높아 개방감까지 느껴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넓은 평수를 가진 큰 기업의 사무실에는 다양한 부서가 있어 부서별 배치를 복잡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주었습니다. 업무 공간의 자리 배치는 옆 사람과 나란히 앉는 구조인 대양형 배치법으로 업무 스타일에 맞게 구성해 주었으며 각 좌석마다 파티션을 설치해 주어 공간을 나눠주고 아늑한 공간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대표실 인테리어는 짙은 우드 컬러의 가구를 놓아주어 대표님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완성해 주었으며 모든 임원실에는 응접을 하거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를 설치해 주어 실용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고 바닥을 카페트로 깔아주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무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화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주고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의 업무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위해 유리가벽에 불투명 시트지로 공간을 구성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쾌적한 업무를 할 수 있는 108평 사무실 인테리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